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리 TV 2024년 상반기 특집 방송 성수장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대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방송 이후에요, 한 주간 예, 이슈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갔는데요. 지난 한 주는 정말 막 한 달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요, 일주일 안에 뭐 다 일어나서,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현지 시간 미국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이제 새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궁금해했던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예, 그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결과물이요, 그 전달 11월보다는 좀 약간 예,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떤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월가에서 이제 내놨던 어떤 컨센서스는, 자, 3월쯤이면 이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산타 랠리였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요, 지금도 산타 랠리예요. 일본은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제 덕을 보는 바람에 36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시가총액 우리보다 낮은 대만 지수조차도요, 지금 직전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저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2,500선을 밀어버렸어요. 그동안 저 주가 지수를 보면요, 연초에 그 8일 연속 계속 주가가 예,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급락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8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16년 만에 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 하루 조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냥 0.2% 정도 조정 주고서 또 이틀 연속 하락이고, 오늘은 뭐 거의 뭐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OECD 국가는 물론이고요, 뭐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우리 MBC KBS SBS 공평방 우리 MBC SBS KBS 예, 그 공영방송 공평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YTN 연합뉴스, 그다음에 모든 증권방송 빼놓고 보면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예, 사실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어떤 이 경제 상황이 그래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뉴스를 좀 틀 때마다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는 4월 10일 예, 여당이 저 여당이냐 누가 우승하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예,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자, 어쨌든요, 제가 보기로는요, 너무 웃긴 게, 그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예, 고금리 기준은 계속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기준금리 내리는 거는 일단 물건 나갔다 보시는 거죠. 근데 웃긴 게요, 왜 올랐느냐라고 내용을 제가 뒤져보니까, 그 미국은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월세입니다,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랐다는 게,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올랐다. 자, 임대료가 올랐다, 그러니까 월세가 올랐다는 건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뭐 대출을 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은행에 내는 그 부담이 크니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거 간단해요. 그 임대료 월세는요,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것도 내려가겠죠. 참 아이러니하다. 예. 그리고 또 일어난 게 이제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 지금 홍해상에 떠 있는 미 함대를 향해서 예,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상대가 안 되는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상대하고 이제 싸움을 걸면 또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또 화약고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뭐 한반도에서도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여러분
그 여러분이 저 이 방송을 시청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저 김정은 씨라고 그러 김정은이라고 그러면요 그 전쟁하겠어요? 그 하는 순간 뭐 자기 예, 그 지위를 이룰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예, 기대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방산주 뭐 장이 안 좋은데도 뭐 좀 종목이 빅텍이라든가 스펙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해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예, 영국과 이제 그 미국이 보복을 했죠. 그래서 아마 영국은 해안선이고요. 미국은 이제 그 바로 내륙으로 들어가죠. 한 몇만 명이 예, 사망자 또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건 뭐 주가하고 관계없이요. 뭐 그냥 멀쩡한 민간인들 누군가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하여튼 주가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뭔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3월에 팬데믹 이후에 예, 그때 이제 그 동학개미라고 동학개미 예, 주식을 모르는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이제 붐을 일으켰고 약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예,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약 1,400만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내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덤벼든 게 이제 서학개미라고 그러세요. 예, 미국 주식을 이제 많이 사고 예,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다 고점이지만 크게 이득 봤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신문 기사 이렇게 좀 보다가요 하나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일일이 기사를 캡처해서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 합니다. 잠깐 보실게요.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서학개미보다는요. 예, 서학개미보다는 저 동학개미가 많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예, 성소장의 핫 이슈. 예, 그래 봤습니다. 잘 보세요. 자. 기사를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지난 3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여기 3일입니다. 지난 3일. 예, 4.35달러에서 1.48달러. 자, 지난 3일 현지 시간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중국 가사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옴 하우스 홀딩스라고 이걸 줄여서 EJH라고 그러는데 그 주가가 61%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이니까요. 이쯤 될 겁니다. 1.48달러. 예? 급락 이후 추가 하락하면서 약 몇 퍼센트? 89%나 급락을 했어요. 엄청난 급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A씨가 참여한 무슨 방? 리딩방에서 며칠 만에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 종목이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는데 89%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장수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개인 투자자 A씨가 리딩방에 참여한 건 바로 SNS입니다. 광고를 통해서였고, 모르는 업체의 광고라면 지나가겠지만, 국내 대표, 네, 미땡땡 그룹의 박모 회장님의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 광고에 이끌려서 리딩방에 들어가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예,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회사예요. 자, 그런 회사하고 좀 같은 회사인데 이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예, 해외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추천해 주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SNS 광고에서 블랙록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한다고 생각하고서 들어간 게 참 웃기죠? 그죠? 예,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 노란톡 이런데 제 사진 걸어놓고 지금 3군데, 4군데, 성수장입니다. 그러고, 예, 지금 뭐 종목 쪽이 있나 본데요. 저는 몰라요. SNS 카톡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수익률 나쁘지는 않았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말이 되자 대박 종목이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옴 하우스 홀딩스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며칠 안에 가격이 몇 배? 다섯 배 오른다. 다섯 배.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 배 오른다고 했어요. 다섯 배. 다섯 배 오른다. 그리고 만약 손실이 나면 원금 보장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원금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원금 보장하겠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순진하거나 착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멍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금 보장을 해준다? 무슨 다단계입니까? 아니에요, 원금 보장. 그리고 무슨 저 블랙록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리딩방의 그 약속이 무색하게 사자마자 어떻게 했다? 끝을 모르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거죠, 그죠? 끝을 모르고 떨어졌다. 이게 나온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추천하는 리딩방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검찰, 경찰, 금감원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못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자리에서 캠페인을 또 하나 합니다. 해외 주식은 하지 마시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수아님, 그러면 국내 주식 할 만한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죠? 없어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만. 그래서 여기 SNS에서 증권업계 유명인을 사칭하고 리딩방 참여자를 모은 다음에 해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죠. 그죠? 이 친구 조직들이요, 국내 주식 가지고 막 했죠. 문자 보내고 막 전화해서 주식 하시나요? 저한테도 전화 온다니까요. 그랬던 친구들이, 그게 이제 그 노란토, 그 다음에 너튜브, 뭐 SNS 이런 건데요. 예전에는 저기 포털 사이트, 여러분도 아시는 네이버 다음에서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그죠? 예. 주식 카페. 막 많은 데는 30만 명, 20만 명 이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꽃판다라고 그랬고, 즉 뭐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그죠? 이미 다 핀 거지,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하는 거예요. 꽃판다.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을 여기서 추천, 20만 명, 30만 명한테 추천할 때는 이 친구를, 방을 운영하는 친구는 이 회사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았을까요? 뭘 아무것도 안 받아요. 꽃값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대박 종목이라 했던 종목을 샀을 때는 어김없이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SNS에서 여러분들한테 유명인을 사칭해서, 그러니까 밑땡 증권 박모 회장님 사진 걸어놓고 그다음에 종목을 일단 하나하나 주는데, 그게 블랙록 직원들이 준대요. 여러분, 블랙록 직원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딩방 참여자를 모은 다음에 해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다. 근데 보니까 추천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라고요? 대박 종목이라 했던 종목들. 그리고 해외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작은 중국이나 홍콩 기업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요, 예전에 이제 중국 주식도 상장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줬었죠. 예, 바로 장부, 이중장부 분식 회계하면서 예,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여러분들 보시는 재무제표는 멀쩡한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5년 연속 적자였더라. 그래서 정말 피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옴하우스 홀딩스, 바로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81억짜리를 81억밖에 안 되는. 그래서 시가총액, 뭐 자본금, 뭐 이런 거 좀 약한 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딩방에 속은 피해자들 반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럴 일은 없어요. 반등 안 돼요. 반등이 아니라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 지난해 반기 손실, 순손실만 약 얼마? 210억 원. 적자 기업이죠. 제가 뭐라 했어요? 흑자야 된다고 그랬죠. 영업이익 흑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가 회복 외에는 피해 만회할 방법이 없다. 주가 회복 힘들다고요. 시가총액 81억짜리가 순손실만 210억 원. 근데 이게 만회할 방법이 없다. 그 누구도 이 회사를 투자를 해서 끌어올린다? 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주가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출처는 밑에 머리 투데이가 되겠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는요, 이겁니다. 처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종목.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내용 보니까, 예, 금융감독원 관계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투자 자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요, 핀블루원서. 요즘 한참 시끄럽잖아요. 핀블루원서가 뭘까요? 밑에 써있죠. 온라인 등지에서 투자자들한테 투자 정보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핀플루원서라고 그러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배터리 아줌마 이런 분들이죠. 그죠? 아시죠? 그죠? 예, 이분들이 4층에서 이분들. 예. 자. 투자들 많이 현혹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해외 주식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조치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도 사실 잘 찾아보면 할 거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예? 그죠? 비트코인, 예. 예, ETF. 우리 국내는 왜 매매를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 저기, 실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민간업체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미국 그 증권시장에. 근데 퇴짜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블랙록이나 이런 회사 다 참여했는데요. 그런 거죠, 그죠? 뭐냐면, 일단 수수료 낮춰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이분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그러겠다 그래서 한 건데 이게 24시간입니다. 24시간. 비트코인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잠 안 자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 3일 동안 잠 안 자고 그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심정지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거를 좀 깊게 들어가자니 할 말이 많으니까, 아주 금융 관계자가 안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안 돼요. 비트코인 그 예전에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저 미국 시장이요.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예요. 우리나라는 3%, 4%인데, 비트코인 한참 막 붐일 때 우리나라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다니까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좀 자중하십시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도 뭐라고 그랬대요? 불공정 거래 조사 범위는 우리나라 국내 상장 증권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라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누군가 시세 조정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는 게 뭐가 돼야? 증명이 돼야. 근데 미국에서 외국인을 이용한 시세 조정 사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사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해외 주식 추천한다고 예 회원 가입하라고 그러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건 뭐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사기. 알겠죠? 이거를 근거만 있던 지금 경찰 관계자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당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블랙록이 마지막 금융당국 관계자께서 뭐랬냐. 국내 기업 정보는 어떻게 전자공시 시스템 있잖아요. 아니면 언론 기사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은 정보가 원어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이런 종목 많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제가 뭐 몇 종목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예.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자제 종목이 지금 80개가 넘다고. 응? 80개가. 12월 달에는 50몇 개인데.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온 지 35년 됐는데요. 처음 봤어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시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요. 차트를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내용을, 어떤 차트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식은 사기다 뉴스타파 타타타. 자, 여기 이제 모든 게 이제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거나 제시하는 방송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단에 일단은 자막 보이시죠? 그죠?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예, 오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뭔지는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뭘까요? 예, 분봉입니다. 분봉. 아시겠죠? 예, 분봉입니다. 분봉. 분봉.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이 화살표의 의미를. 화살표의 의미. 거리랑 들어오고요. 0%로부터, 그죠? 자, 색깔을 좀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0%로부터, 그죠? 이 자리가 이게 3.5%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가 7%입니다. 그러니까 0%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0%로부터 3.5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신호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매수 포인트라고 그래요.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되면 뭐 봐야 된다고 그러세요? 재무제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재무제표 확인하고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몇 초? 일단 3초 드릴게요. 나중에 하다 보면 1초면 끝납니다. 색깔만 보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 말씀 드렸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번 주 토요일 20일 오후 2시에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재무제표 한번 쭉, 이거를 좀 제가 이렇게 좀 화면을 이렇게 그냥 다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놓고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 본다고요?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게 너무 작게 보여서 무슨 수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캡처해서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드리는 기준과 원칙만 이렇게 확대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대주주 지분이 49%고요. 여기 유동 비율이요. 뭐보다 부채비보다 약간 많아요. 약간 많아요. 여기는 똑같았고요. 여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매출액 영업이익은 무슨 색깔? 예, 검정 색깔. 흑자라고 그래. 흑자. 흑자. 적자는 불굴 적자. 우리가 아까지 이런 얘기 하죠. 예. 격리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용어 쓰죠. 그죠?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 예, 111%의 유보율이 2500%.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150 이하의 예, 유보율은 1000%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 13,361원입니다. 그래요. 그 시장에서는 뭐래니? 예, 0.77이래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그럼 다 알려준 거거든요. 자, 제가 캠페인 연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방송에서 종목을 제시할 때는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종목을 제시하는데 투자주의, 투자경고 이런 종목을 제시하고 5년 연속 적자회사의 BPS 청산가치 대비 거의 10배 간 그런 종목의 차트가 고점에 있는 자 꽃이 다 핀 종목을 제시한다. 이거는 뒷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않고 종목을 제시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종목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계산해 놓지 않았으니까, 대충 볼게요. 그냥. 그죠? 예, 목표가를 알 게 아니라 지금 14,000원이잖아요. 예, 14,000원. 이거 계산해 보면 목표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 2만원까지 가겠죠.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14,000원 이렇게 예, 나왔어요. 자, 보세요. 나왔어요. 자, 이 화살표는요, 상당히 강도가 센 거예요, 강도가.
분봉에서도요. 분봉에서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VI 발동이 있는데 이거는 정적 변동성이 아니라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동적 변동성. 동적 변동성. 동적 VI, 정적 VI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동적 VI가 발생하면요. 모든 게 멈춥니다. 몇 분간? 2분간 멈추거든요. 이것도. 예. 예. 여러분만 움직이겠죠. 그죠? 멈추는데 여기까지 쭉 따라가요. 그죠? 그들은 쭉 가다가 여기서 멈췄는데 같이 가다가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뒤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 윗꼬리란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왜 3.5고 왜 7에다가 라인을 성수형의 노란색 선과 왜 녹색 선을 표시했을까? 즉 노란색 선이 3.5%고 야가 7%인데 왜 이 선을 표시해서 분봉에 갖다 댔을까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개는요, 뭐라고 생각해요? 후두둑 미치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알파벳 AC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매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예, 여러분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걸 뭐죠? 손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손절할 종목이에요. 지금 재무제표에.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재무제표는 이걸 손절할 종목이 아니라니까요. 못 가도 2만 원은 가잖아요. 그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우량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 이런 게 여러분들 우량주가 아니라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량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지면 힘드세요? 뭐 힘드세요? 이걸 뭐라고요? 감사하다고요. 감사. 이건 감사한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왜? 나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종목을 볼 때 예를 들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볼 때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코스닥이든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보세요. 분봉 지수를. 예? 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 지수를 딱 보고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빠졌다가 살짝 반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얘도 반동을 주거든요. 아시겠죠? 예. 반동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종목이 처음에 나타나고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분할 매수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집중 투자라고, 집중 투자. 뭐 갑자기 막 2천만 원, 오케이. 돈이 2천만 원 밖에 없어. 그리고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이면 100 사고 200더, 300더, 400더 이렇게 매매하는 거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힘드시죠. 그죠?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이때 당시에 잘 보세요.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요.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1월 16일. 1월 16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1월 16일 어제. 어제 이거는요. 코스닥 분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분봉 차트라고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은 더 했어요.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더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이게 어제 말해요. 코스닥이 이거 캡처 터치 때가 1290개 빠지고 286개 오르고 코스피가 750개, 예? 예, 떨어지고 130개.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요. 8일간 떨어지고요. 하루 잠깐 조정 주고, 그러고 어제 이렇게 빠지고, 오늘은 더 많이 빠졌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놀랄 거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어제 대비 오늘이요. 여기가 0%라고요. 이 자리가 플러스 3% 잡아주고 하단 마이너스 3% 잡아줘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집에 저 아이들, 그죠? 예, 자석 있을 거예요. 자석. N극, S극. 자석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이걸 반 갈랐어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요. 이거를
반 갈라서 -1.5. 물론 우위도 저 0%로부터 3% 그 나눌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플러스니까. 예? 그래도 일단 1.5라고 써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가로부터 3%의 진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단은요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1.5, -1.5 이렇게 나눠서 진폭을 대고 자. 아까 보셨듯이 예, 그 차트가 시가가 형성돼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요. 일단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단은 이게 삼각매매라고 해서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100을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단 100 사고, 200 사고, 400 사고, 800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삼각매매, 삼각매매. 근데 우리 어떻게 매매해요? 이렇게 매매하죠. 한 방에 2천만 원. 얼마 남았냐? 너 300만 원. 2천만 원 샀는데 주가 빠져. 어떻게 할래? 3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죠? 자, 색깔을 좀 바꾸게요. 검정색이었네요. 자, 고맙습니다. 처음에 100 사는 거예요. 플러스. 예. 근데 100 샀는데 바로 그냥 쭉 올라갔어요. 밑꼬리 없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 5% 수익이 났어요. 그럼 100만 원에 5%면 5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주식은 2천만 원 갖고 하는데 야, 2천만 원 다 들어갔으면 5%면 100만 원 아니에요. 아, 100만 원을 내가 5만 원밖에 못 땄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주식은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보세요. 자, 100만 원 샀는데요.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로부터 밑으로 -1.5% 안으로 들어가면요. 200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100 사세요. 또 떨어져. 그럼 200 사세요. 이거 몇 번 하면요. 금방 2만, 금방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얘가요, 야, 시가로부터 1.5%가 아니라 그 밑으로 더 빠졌어요. 1.8% 빠졌다, 마이너스. 그러면 400 사는 거예요. 400. 이렇게 진행을 하라니까요. 매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부터. 알겠죠? 그런데, 형님, 네. 시가로부터 3%가 더 빠졌어요. 그럼 3만큼 사시는 거예요. 3만큼. 그러니까, 100 사고, 200 사고, 400 샀으면 700이잖아요. 그죠? 6까지는 700이잖아요. 누적이. 이 밑으로 빠지면 700을 더 사면 얼마 산 거예요? 1,400만 산 거예요. 1,400만 원. 이게 10만 원씩 20만 원, 40만 원, 70만 원 했다고 보면요. 이게 이제 140만 원을 사신 거죠. 주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특히 변동성이 강할 때 누적 300 더하면 누적 여기 700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것까지 산 만큼 사버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00. 그러고 나서 주가가 아까처럼 이렇게 보였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 버린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이 종목이요. 샀어요. 뭐, 100 사고, 200 사고. 근데 이 부분이죠. 시가 부분을 밀어버리면 여기서 3만큼을 다시 사는 거죠. 여기 예, 올라오면 여기는 3만큼 다시 사는 거고 이게 힘들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셨잖아요. 대주주 지분 받고 안정성 지표 받고 영업이익 받고 부채 비율 정확하잖아요. 유부율 훌륭하잖아요. 150에 1000. 그리고 BPS 계산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0.77배입니다. 어? 계산한 법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가 움직이는 거 보실까요? 바로 이게 10%죠, 그죠? 이걸 정적이 아니, 이거는 동적이 아니라 이건 정적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팔아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동적이라니까요? 이게 동적이라고, 두 번 동적. 대개 동적이 몇 번 나와요? 3세판. 3세판이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주가 떨어져요. 아까 이 부분, 이해 못 하시겠죠? 상당히 강한 거요.
여기서 이런 모습에 이렇게 나왔으면요. 3.5가 아니라 3.5와 7과 같이 맞닿았더라면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도 않고요. 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서 지금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 종목이 되게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실 거라고요. 예. 네. 그죠? 땡국 석유. 뭐 다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VI 발동입니다. 그죠? 이제 팔 준비해야죠. 그죠? 바로 14% 금방 가면요. 매도하라고 매도 신호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동적 변동성이야. 3.5 통과. 동적 변동성 3.5 통과. 동적 변 3.5 통과.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안 가고 하루 이틀 3일 열흘 보름으로 안 가도 이 종목에 목숨 거시는 거죠. 한 번에 집값은 안 나오더라도 월세 보증금은 나올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 그러면 여러분 원래 시작했던 시가로부터 여기가 3.5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긁어서 여기까지 다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갖다 댔더니 너 여기까지 몇 퍼센트니? 그랬더니 10%래요. 10%일까? 자,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매수를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평균 매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 매수가. 평균 매수가.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네가 100, 200 하다가 여기 떨어지면 100, 200, 400 하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산 만큼. 그러면 실제적으로는요, 이 시가 부분이 평균 단가가 될 거예요. 뭐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든다? 평균 단가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10%가 아니라 14%가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제가 매도하라고 하는 127만 5천 주를 쏟아붓는 이 장대 양봉의 윗꼬리 아랫꼬리 얘보다 얘가 캔들이 작은데 거래량이 더 많아. 오케이. 예. 요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시라고 매도 신호를 주거든요. 매도 신호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매도, 그러고 이거는 5R밴드라고 그랬죠. 5R밴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증권에서의 40여 가지의 보조지표가 아니다. 그 보조지표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돈을 땄으면 자료를 가져와 봐라.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아시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야. 매도신호 이게 나오기 전에 얘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알겠죠? 어떻게 생겼어요? 땡국 석유가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라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서 와 좋아야 돼요. 와, 막 신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막 너무 막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되게 손절을 하신다니까. 손절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후에 잠깐 멈추죠. 이 부분에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고서 다시 몇 퍼센트, 이 14% 안으로 들어오면 또 어떻게 매매하는지 또 매매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공지 하나 드릴까요? 이번 주 언제? 토요일입니다. 그죠? 제가 매주는 못해요. 힘들어서. 격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강연회 무료 강연회 그러니까 막 100명, 200명 아니요. 딱 10분이에요. 제 사무실 거실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어? 이야기 좀 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모시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간절하신 분.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게 간절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분들만 오시면 돼요. 아직 돈이 여유가 있고 짝다리 짚고 예? 아래로 나를 훑어보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더 웃긴 건 오신다고 신청해놓고 안 오시는 건 뭐예요? 자, 여기 보셨죠?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흐드러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 사기다. 짧게 요점 정리를 좀 해 가볼까요? 자, 이 종목도요. 그런 그림이죠. 그죠? 다 신호 나왔어요. 7까지는 안 가고요. 예, 이렇게 조정 주다가 갑자기 붕붕붕 이게 매도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 주고 이 고동세 화살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서 나가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17% 되는 거예요. 17%. 알겠죠? 17%. 17% 갑자기 차트 다 깨져서 거래량도 없던 이 종목이 어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동학개미가 어느 날 이 A라는 종목을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몇 월 며칠 날 예? 여기 써있네 1월 15일 날 아침 9시 3분 27초에 와 웃기지 마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없다고요 이거 물 빼봤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포커예요 얘는 헌터예요 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인데 성수성이 이평선인데 얘가 이리 들어온다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와 평균치를 들어와서 이 친구예요 신호 주는 거예요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역배열로 오다가 정배열로 돌아오는 수렴에 캔들이 하나 있다고 근데 어떻게 삐뚤빼뚤 이평선이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딱 점 찍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야 여기야 이 녀석이야 들어가 봐 라는 거지 그럼 들어가도 돼? 매수해도 돼? 가능해? 응 이거를 보는 거예요 대주지분 50% 안정성 지표 현금 할 수 있는 비율이 갚아야 될 빚보다 엄청 많고요 영업이익 보시니까 151억 흑자고요 부채 비율 유불 보니까 51%에 1600% 150 이하에 1000% 이상인데요 야 이거 됐다 많아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8900원이래요 그래서 확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8988원을 야 어떻게 계산해봐 야 시장에서 어떻게 너를 평가하니 0.67배래요 그래 계산해봐 그리고 한 번 더 더해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러고서 이 차트를 봤더니 지금이 8,200원이라고요. 아직 멀었다고요. 그죠? 얘가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요, 뭐 조정을 주든 휘청거리든 어쨌든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게 따라가면 돼요. 자,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다음 종목 갑니다. 이 종목 뭘까요? 요렇게 만났는데 웃긴 게 얘가 좀 웃겼어요. 그죠? 예.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기로 작전하기로 했다가 뭐 하기로 작전하기로 했다가 한 친구가 한 파트가 아니 안 할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리기 현상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가만히 이제 딱다리 짚고 이제 기대서 머리를 극적극적 기대서 요 이제 이쪽을 쳐다보니 이런 모습이 있더라. 그러면 나는 어떤 거요? 신난 거요. 응?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강해요. 상당히 이런 모습이 나오면 오케이. 자, 일봉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사도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크게 갈게요, 화면. 이게 안정성 지표가, 스탠다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0%예요. 200% 안에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를 뚫어버렸어요. 더블이에요, 더블. 점200 치야 되는데, 점400 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해 가세요? 100,
200이 아니라 얘는 200, 400, 800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강한 거예요. 자, 뭐라 했어요? 흑자고 22에 2000%. 아, 굿이죠. 그 다음에 8400은 얘는 계산했어요. 야, 시장에서 뭐래? 0.5이래요. 근데 뭐예요? 8800원이에요. 8800원짜리인데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어떻게 5,000원, 8,000원짜리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15%.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알겠죠? 그리고 바로 상한가. 그러면 내일은 또 조정주고, 또 조정주고, 이렇게 가겠죠. 시간이 다 됐나요? 자, 빠르게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종목. 얘가 붕 떴다가 사라졌다가 윗꼬리 되고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종목, 이 차트, 주식 매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 종목이 뭔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이어서 간 거예요. 뭐 조정 주고, 예? 여기서 또 모으고, 또 가고, 반복돼서, 목표가 얼마? 아까 그 위치까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매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8,830원. 그리고 분봉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보이세요? 여기서 매수, 매도. 목표가는, 예? 목표가는 9% 수익률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움직이고 매매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죠? 얘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기준입니다. 이 친구보다는. 고등색이 우선하죠. 그리고 주가는요, 이와 같이 다시 흐느적 거리면서 주가는 밑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 가족 여러분. 공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죠? 되게 격주로 하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미리 말씀드리는 건요.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열차표나 고속버스 이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하시고, 왜냐면 자기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것보다는요, 자가용 타고 오시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건강할 때까지 하여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오늘을 전 여기서 뭐 시간이 다 돼서요 마감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재무제표는 중요한 거다. 재무제표를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거다.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